방금 보셨듯이 민주당이 칼럼 관련 고발을 취하했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총선을 두 달 앞둔 시점이어서 민주당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데 고발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길래 이해찬 대표가 고발하는 걸 몰랐다는 건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당내 분위기까지 지금부터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반장인 정치부 홍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홍 기자. 일단 이해찬 대표가 고발자 명의로 돼 있는 건데 이해찬 대표는 지금 고발하는 걸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도대체 고발을 주도한 겁니까? 이해찬 대표 명의로 고발한 게 맞고 이 대표가 몰랐던 것도 맞습니다. 당대표 도장은 찍었지만 따로 보고는 안 했다. 언론 대응이라서 대변인단에서 추진했다는 게 이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수석 대변인인 홍익표 의원이 책임자인 거죠. 홍 수석 대변인이 고발을 주도했고 이 윤호중 사무총장에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변인실에서 고발을 하고 이 대표가 나중에 보고를 받았다는 건데 이 대표가 굉장히 화를 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신문 칼럼을 갖고 뭐하러 이렇게 고발까지 했느냐며 대변인단을 질타했다고 합니다. 그 직후 기자들과 만났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한다는 비판이 많은데 어떻게 그만하세요? 네, 홍익표 수석 대변인도 윤호중 사무총장도 이제 취하했으니 끝내자 더 설명할 게 없다면서 취재진들의 질문을 피했습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유감 표명 문자를 보낸 게 전부잖아요. 근데 좀 더 책임 있는 사람의 직접적인 사과가 있어야 이번 상황을 매듭지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이해찬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발 철회를 지시하면서 쿨하게 사과하라고 했다는데요. 정작 그 뒤에 나온 민주당 입장문에는 뒤끝 장렬이라는 비판을 받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홍익표 대변인이 직접 썼다고 하는데요. 한 최고위원은 대표가 정리하라고 했는데도 당사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라면서 오늘이라도 대변인이 나서서 간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홍익표 대변인은 오늘 하루 종일 취재진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칼럼이 진보 매체인 경향신문에 실렸고 그걸 고발하면서 진보 진영에서 일제히 문제를 삼으면서 후폭풍이 커진 거잖아요. 지금 내부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 고발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과했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이 칼럼을 쓴 임미리 교수가 민주당 쪽 사람도 아닌데 왜 진보 분열로 보느냐면서 언론에 불만을 제기한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현장 민심일 텐데 당장 선거를 뛰는 당의 후보들, 의원들 이 위기감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직접 바닥 민심을 접하는 후보들은 이 가슴속이 타들어갑니다. 당장 이낙연 전 총리는 고발 사실이 알려진 당일 밤에 당의 고발을 취하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죠. 이 수도권의 한 의원은 부동층으로 판가름이 나는 수도권 선거에서 대형 악재가 터졌다면서 답답해했습니다. 또 서울 지역의 한 의원도 총선을 앞두고 이게 웬 헛발질이냐며 푸념을 했습니다. 뭐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당이 고전할 수 있다 이런 처음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네,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현 정부 견제를 위해서 야당이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정부 견제론이 45%,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정부 지원론은 43%였습니다. 이 추세를 보면은 지난달 49%대 37%에서 그래프가 크게 꺾여서 역전된 겁니다. 네, 총선이 오늘로 딱 이제 두 달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악재가 얼마나 갈지 관심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집권 여당이 오만하다는 인식은 상당히 악재지만 아직 극복할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당내에서도 재빨리 자성론이 나온 것도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 잘 지켜보도록 하죠.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